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녀 셰프 인사 올립니다. 야, 옥사부 TV도 인사하는데 마녀 셰프가 언제 인사? 다시? 아니 괜찮아. 네. 자, 오늘 그 우리 마녀 셰프 이문정 셰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맛있는 짬뽕을 하나 부탁을 했더니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건지. 저도 급조를 해서 맨날 똑같은 짬뽕만 먹을 수 있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갑자기 그냥 생각을 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눈꽃 짬뽕, 짬뽕에 눈이 내리면 어떨까? 아, 눈꽃 짬뽕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눈꽃 짬뽕을 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꽃 짬뽕, 야,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재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재료 한번 보시면 그 짬뽕이라는 게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재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그래서, 거네요. 네네, 그냥 야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다음 이제 버섯 있어서 좀 준비했고, 네네. 네, 그다음 이제 조개 해물은 하나 조개. 넣고, 좋아요. 그다음 이제 고기 한 덩이 있길래 고기도 좀 준비했고, 그다음 이제 순두부, 그다음 네. 이제 계란 쫄면. 아, 면은 쫄면으로 준비했네요. 그렇죠. 맨날 그냥 밀가루 면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이번에 쫄면. 야, 또 있네. 아, 그리고 이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저희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 아, 담당. 눈꽃. 네, 그렇죠. 눈이 내리면 이것저것 다 한번 짬뽕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짬뽕은 또 잘 섞어야 또 짬뽕이니까. 그쵸. 한번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시작해 보시죠. 이 짬뽕이라는 것은 그 센 화력의 재료에 수분들이 나오자마자 이걸 증발시켜서 볶아주는 조리법이 있어야지만 짬뽕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수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흥건해져서 끓여지게 되면 이거는 짬뽕이 아니에요. 그 맛의 차이가 이 짬뽕과 해물탕의 이제 차이죠. 그래서 이 화력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뚝배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뚝배기 준비했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열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물을 이용해서 그 맛을 내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안에 이제 재료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는 항상 제일 깔끔한 것부터 해주시면 도마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양파. 빨리. 칼질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야채들도 그냥 뚝뚝뚝뚝뚝 썰어주시면 돼요. 야. 그다음에 이거 이제 좀 파란 부분 위에서 파도 파란 부분을 버리지 마시고 색감을 이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고추 칼칼한 걸 원하시면 고추를 넣어주시고 네. 나는 매운 걸 못 먹어 하면 청양고추 같은데. 네. 와. 그다음에 이제 팽이버섯 이거 그냥 쭉쭉 뜯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지락 준비했고요. 중요한 거. 자, 달걀. 중요한 거. 자, 오늘의 비주얼 담당.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옥사부님이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자, 굳이 버리지 마시고, 넣으셔야지. 자, 이렇게 놓고요. 옆에 놓고. 오늘의 이 눈꽃의 하이라이트는 머랭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랭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요리가 결정이 돼요. 나 시킬 거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거 머랭을 아주 잘 쳐주셔야 돼요. 아, 이것도 옛날 생각나네. 잘 쳐주셔야 돼요. 머랭이 얼마나 부풀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옛날에 잘 쳤어 이거. 고기 있는 거 한 덩이 준비하시고요. 고기는 이렇게 쭉쭉쭉 붙어있는 거를 이미 붙어있는 거를 썰기 때문에 다듬어도 되지 않나? 응? 아, 그럼요. 그 그냥 다지기가 귀찮다 싶으면 그냥 덩어리를 갖다 넣으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벌써 다 다져졌죠? 그다음에 이제 순두부. 이거 괜히 넣어 시켰어요. 어떤 거요? 괜히 이거 해라 그러고 고생하고 있잖아. 순두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순두부를 자르고 그리고 면 같은 경우도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잡고. 그럼 되지 않니? 아니, 아니, 더. 더 하라고? 그럼요. 오, 흐를 것 같아요. 더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기름을 살짝 두르고, 파를 넣고. 불이 엄청 세죠? 똑같은데. 자, 불이 너무 나올 땐 물을 살짝 부어주세요. 아, 고기도 넣고. 자, 그리고 이제 불이 이게 열 에너지가 저희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온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름 넣고
있습니다. 불을 켜주시고. 네, 뭘 넣나요? 고추 반만 넣으시고. 고추.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 양파 들어갈게요. 이제 벌써 금방 재료가 들어가니까는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볶아주세요. 볶으시면서 좀 탄다 싶으시면 돌아가시면서 돌리면서 볶아주세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옆에 타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꺼먹게 뚫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하면서 이제 불이 세니까 확실히 빠르네. 물 두 컵 반 들어갔어요. 여기서 두 컵 반. 양념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양념은. 자, 내가 좀 양념 반 큰술. 다시다. 다시다 무슨 다시다야? 소고기 다시다입니다. 고양이, 고양이 맛. 그리고 고양이 맛. 소금. 소금. 넣으시고. 미원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미원이 없을 때는 설탕을 쓰시면 돼요. 아, 다시다 들어갔는데 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아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미원을 오케이. 쓰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낸다는 말을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이 설탕이 이 단맛이라는 것은 이 나머지 맛들을 조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원이 정말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설탕을 넣어주시면 이 맛들을 조화를 시키기 네네. 때문에 미원 대신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쫄면. 쫄면을 이제 밑에 깔아줍니다. 아, 이제 쫄면을 넣는군요. 네. 그리고 조개도 넣고. 그 다음에 버섯도 넣고. 버섯도 넣고. 다 주세요. 아, 순두부. 여기 네. 재료에서 지금 단백질 좀 고기하고 두부로 인해서 더 충분하게 넣겠습니다. 두부 넣고. 네. 그릇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만 넣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쫄면도 그 어디 제품이냐에 따라서 면의 굵기랑 익는 속도가 또 그쵸, 틀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쫄면이 익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쫄면이 다 익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한번 좀 끓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랭을 올려주고 치즈를 뿌려주면 이제 짬뽕에 눈이 내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야채를 넣어서 이제 씹었을 때 아삭거리는 그런 맛을 내기 됐나요? 위해서. 어,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네요. 이 쫄면 순두부를 그 어렸을 때 학교 분식점에서 되게 많이 먹었어요. 쫄면 순두부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전에 한번 딸한테 해주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쫄면 순두부. 쫄순이라고 딸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거 만들어줬고. 어, 어제도 이거 급하게 만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남은 노른자가 아, 아깝다 노른자. 싶으면 이것도 놔두고 안 써요 결국. 그죠, 안 쓰고 안 버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순두부에 노른자 들어가니까 노른자 넣고 불을 끄셔도 돼요. 불 끄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야채들을 좀 넣고 이 아삭한 질감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넣고 어차피 이 뚝배기가 뜨겁기 때문에 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엎어야 되는데 이게 국자를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짬뽕이 이제 눈이 내리니까 눈 내리는 짬뽕. 오, 그렇죠. 눈 내리는 짬뽕.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이렇게 쫙 해주세요. 오. 짠, 이렇게 해서 눈꽃 짬뽕이 완성돼. 와. 눈꽃짬뽕. 오. 비주얼 어떻습니까? 비주얼 좋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순두부를 요리를 생각하면 저희 계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셔도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뜨셔서 드셔도 되고 네. 이게 머랭을 친 거기 때문에 네. 여기 바로 다 익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딸아이가 또 생각이 납니다. 딸아이 싶어서? 네. 딸아이가 좋아해서 담아놓은 요리이기 때문에 재미랑 맛과 그런 자, 것들을 주고 싶어서 제가 요리를 만든 거예요. 재밌잖아요. 애기 좋은데. 그렇죠. 좋아. 눈 내린다고 하고 여름에 이런 거 해주셔도 엄마가 눈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너 밟아봐. 눈 좀 밟아봐. 그 머리 치는 게 어렵잖아요. 요새 또 기계가 잘 좋잖아요. 진짜 기계가 저보다 30초면은 30초가 뭐야.
금방 계란 두 개 깼는데 금방이에요. 먹어봐야지.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추기름 좀 더 넣고 아예 칼칼하게 빨갛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맛있는데 이거는 딱 애기가 부담 없이 먹어도 되는. 아, 내가 부담 없이 먹어도 되는. 아, 네, 그죠. 맛있네. 이 계란 달 이거 약간 그 라면에 계란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드네. 네? 잘 부용 부용 나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한 끼 완전 든든하겠는데? 순두부 같기도 하고 짬뽕 같기도 하고. 이름을 하나 좀 지어줘 보시겠어요? 눈꽃짬뽕 좋은데? 또 그냥 이렇게 막 씹다가 이거 딱 넣으면 그냥 부드러워. 맞아, 그냥 맞아. 넣어. 신자가 딱 스무스하게 싹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 제가 전에 이 순두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래됐지만 거기서 혼자 막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끓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 소주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딱 소주야 술안주도 있어. 술과 같이 이렇게 바지락 이렇게 까먹고 또 이제 술안주가 또 숨겨져 있어. 술안주도 있네. 네. 맞죠. 네. 오. 여러분들 머랭 치는 게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옆에서 그냥 놀고 계시는 분, TV 보시는 분 그냥 머랭 좀 치라고 하시고 만들면은 이게... 금방 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데 쉽지도 않지. 같은 동작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러면 눈이 조금만 쌓이면 되죠. 그렇지. 굳이 뭐.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눈꽃의 높이로 인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작을지. 오늘은 약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눈꽃 짬뽕 우리 마녀 셰프가 만들어줬는데 아주 재료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볶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볶다가 다만 이제 이 신자를 열심히 쳐대는 거 그거는 누군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여자가 칠기에는 아마 좀 한 3초에서 1분 정도는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완성품 최고입니다. 이 다양한 짬뽕이에요. 이 눈꽃 짬뽕이지만 순두부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조개도 있으니까 술안주도 되고 밥으로 한 끼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지만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은 요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고 비주얼도 굉장히 좋으니까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